자,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아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못 미칠까? 자, 그게 이제 마귀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아는 대로 왜 루시퍼라는 그 아름다운 천사가 마귀가 되었을까?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을 이 천사가 알았기 때문에 그걸 노렸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. 뭘로 방해를 하는 것인가? 결국은 세상적인 것으로 방해를 하는 겁니다. 다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.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부터 우리의 첫사랑이 서서히 식기 시작했을까? 결국은 세상 것.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. 그게 걸리는 겁니다.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처음 개척을 하러 갔대요. 항구가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선을 바다에 띄워놓고 보트를 타고 들어간 겁니다. 갔더니 아프리카 흑인들이 뭐 돌멩이를 가지고 공기 놀이처럼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다는 거예요. 눈이 이만해진 겁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었다면 총으로 난사를 해버리고 뺏어버릴까?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시가 하지 않았습니다. 모른 척하고 돌아섰습니다. 그다음 배에 가서 사탕, 초콜릿 같은 것을 애들 과자를 갖고 온 거예요. 하나씩 쭉 나눠줬습니다. 그 토인들이 먹어보니까 얼마나 달지 않겠습니까? 세상에. 다음에 그냥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다음에 또 왔습니다.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이 초콜릿 그리고 줄 쫙 섰다 그 말이에요. 그랬더니 백인들이 아 배에 돌아가 보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 먹을 것도 모자란다고 그냥은 못 주겠고 너희들 그 갖고 놀고 있는 그 돌멩이하고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랬더니 흑인들이 막 아주 상수를 들어서 환영을 한 거예요. 아 이게 뭐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자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바꾸자고 다 바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타난 거예요. 사탕을 들고 흑인들이 또 몰려들었습니다. 돌멩이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돌멩이가 떨어진 거예요. 아유 안 되겠다고 가야 되겠다고 돌아서니까 잠깐 붙잡았습니다. 저 언덕 넘어가면 이 돌멩이 무진장 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가봤더니 이제 노다지 이제 다이아몬드 광사를 만난 거예요. 사탕 몇 개 갖다 주고 싹 쓸어가 버린 겁니다.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흑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지 않겠냐. 세상 속담에 우선 단계 꽃가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우선 그 달콤한 마귀가 뿌려놓은 그 세상이라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상급, 그 영광, 그걸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룬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면 정말 그 영광이 그렇게 엄청나고 크고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교훈해 주시고 이것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. 예를 들면 어떤 자식이 있는데 어떤 마약상이 와가지고 말해요. 내 자식을 유혹한다고 해보죠. 야 이거 한 번만 딱 한번 맛봐.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. 자신을 완전히 망치는데도 우선 그 마약이 주는
그런 달콤함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뿌리치지 못하는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 심정이 어떡하겠냐고. 우리의 모습이 그런 철부지의 모습은 아닐까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.